이거 지금 아이고 냉면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이게 지금 석류가 있는데 이 석류를 왜 문짝에다 놔뒀지? 신 선생. 예. 좀 나와봐요. 신 선생. 예. 요거 석류 왜 물에다 놔뒀어요? 아 여기 그 이 문지기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 요 석류가 있어야지만 요 틈 사이로 문 틈 사이로 있잖아요. 네. 꽉 이렇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문을 왜 닫으면은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놔두면 되는데 왜 석류를 놔두냐고. 귀엽잖아요. 귀엽고 예쁘잖아요. 이런 게 문지기로 해야죠. 아니 내가 이거 지금 먹으려고 내가 지금 딸려고. 안 돼요 선이. 이 귀한 걸. 요 얘는 잡아 먹으면 안 돼요. 문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예. 그 이게 지금 며칠째, 5일째, 일주일째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 과일인데 먹어도 되지.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잡아 먹으면 안 돼요. 왜? 불쌍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불안 없이 가면서 과일만 먹을 거면서 왜 유난히 그럼 애착을 하냐고. 얘는요 여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 얘 잡아먹으면 문지기가 사라져요. 그럼 신선생 과일 먹지 마. 예, 알았어요. 어? 예. 그러면 석류한테만 애착하지 말고 사과도 예. 그렇고 그러면은. 예. 그럼 이 사과는 그러면 뭐. 이거 이 사과는 먹어도 돼요 그러면? 예. 얘는 문지기 역할을 못하잖아. 얘네가 빈둥빈둥 놓이고 있으니까 그냥 잡아먹으세요. 근데 얘는 잡아먹으면 안 돼요. 얘는. 문 옆에서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야 어떡할 건데? 그냥 계속 안 먹고서 그러면은 뭐 계속 품고 살 거예요? 얘 이제 뭐 문지기 역할이 끝나면 얘를 잡아먹읍시다. 같이. 선생님 내년에 이건 잡아먹어야 되겠다. 내년이면은 내일이 내년이요? 이제. 예. 예. 내일이 내년이라니까? 그런데 기한은 내년 언제쯤인지는 일단은 좀 더 두고 봅시고 역할이 끝나면 잡아먹읍시다 같이. 놀래서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예, 이 석류를 예. 문지기로 시켜놓고는 못 잡아먹게 한다고. 예. 사과를 대신해. 안 돼요 그래도요. 그 신선생의 아담하는 말이라 예. 에이, 뭐가 들어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머리가 내가 아파. 머리가. 선생님 잡아먹지 마세요. 제가 없더라도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잡아먹으면 안 돼요. 신선생이 없으면은 석류는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예, 집 잘 지키고 있어요 원두막.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볼일 보러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석류야. 너는 신선생을 잘 만나서 네가 진짜 목숨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줄이나 알아라. 내가 거기 왜 서 있어요? 있고 싶어가지고. 응? 이제 몸무게 재러 가려고요. 몸무게 재러? 예. 어제 냉면을 그래 먹고 몸무게가 최소한 신선생은 예. 한 2, 3kg 늘었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죠? 예. 예. 갑시다 그래도. 예. 일단 잴 건 재야죠. 예. 뭐 트럭 타고 갈 거예요? 예. 트럭 시동 좀 걸어야지 그제. 오 됐어. 그래서 시동 걸렸어. 출발. 장갑을 좀 갖고 올게. 어제 냉면을 저는 두 그릇 먹고 신선생은 세 그릇 먹었는데 신선생은 3kg 찌고 나는 2kg 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합 전에 제가 54kg 정도 나왔었어요. 그 사이에 뭐 이번에 뭐 촬영한다고 그래가 두 번 먹었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초하루에 이제 정초에 예, 그 실시간으로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요. 저번에 유튜브 시작하고 한 서 달 만에 한번 올렸더니 두 명인가 한 명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길래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올리는 거를 좀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혜정님이 유튜브에다가 아예 올리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길래 좀 또 신선생도 또 계시고 해서 좀 마음을 한번 내봤습니다. 비가 좀 그치고요.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좀 찍고, 그리 하려고요. 안개에 젖었습니다. 노을비가 밤새 내리더니, 아, 시동 걸고 신선생 어디 갔을까요? 장가까지로 간다 하더니 안 오네. 고무장갑을 하나 살까 싶어요. 왜요? 그거 찢어졌어요? 예, 물이 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튼튼한 거 하나 사야죠, 뭐. 그러면은 이게 제일 튼튼하던데 보니까. 그래요? 그거 어디서 산 거예요? 아, 마트예요. 그 농협에. 오실 때 몇 킬로였죠? 55킬로죠. 그러면 내 생각에 최소한 6킬로는, 내가 예상하는 신선생의 그 몸무게는, 예, 63?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신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내가 그 오늘 이제 좀 불을 좀 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몸무게 잰다고 막 나오다가, 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라. 예. 그 처음에는 애기인지 고양이인지 몰라가지고, 예, 내가 좀 헤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처를 찾으려고 앞집에도 좀 쳐다보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아기도 없고 고양이도 없어. 그래서 그 소리가 자꾸 앵앵 우는 거야. 그랬고 내가 부엌에, 불 때는 부엌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솥이 울고 있더라.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것도 솥도 의식이지요.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이지요. 소리를 내면서 푸게 우는 거야. 스님, 예, 물이 나 지금 뜨겁다고. 예.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 처음으로 느꼈어, 솥이 우는 거를. 그건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솥이 우니까. 예. 그래서 얼른, 그래 미안하다면서, 그러니까 물 한 두 바가지 더 있잖아. 예. 두 바가지 붓고 나니까 그래 뭐 솥이 조용하대. 그래도 막 끄릉끄릉 하더라. 예. 신선생 차가 마지막 갈 때 울었잖아. 예. 울면서 블랙아웃 되고 그 옆에 그 니로 차가 울었잖아. 예. 그 신선생 차 간다고 블랙 아웃 됐잖아. 예. 나 그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근데 끝나고 나면 장담하건대, 예, 제가 40km대로 내려갑니다. 예. 최소한 48, 49로 된다니까. 신선생, 나 괜찮을까요? 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프라나홉은요, 마음과 육체와 정신, 의식이 삼위일체가 돼야지 완성될 것 같아. 예. 믿음도 확실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아요? 내일 우리 그 실시간으로 영상 찍잖아요.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 내일 좀 많이 들어오시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예. 아, 내일 이제 새해니까요. 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신 분들은 7시 반쯤에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요. 이제 그 스마트폰만 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에 있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승주 37TV. 예. 거기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어디요? 아, 여기 그 보건지소인데요. 갑시다. 오늘 몸무게 재러 이제 왔습니다. 가세요, 얼른. 예. 오늘 비가 그치고 나니까, 예, 그 제일 정확하지, 보건소에. 예. 키부터 해갖고, 예, 체지방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죠? 예. 신선생, 이제 올라가세요. 웃을, 예, 거라. 정확하게 하려고. 예.
뭐 목 좋아지는 줄 알았다. 올라가요. 예. 허리 쭉 펴고. 나와보세요. 체중 61.1, 신장 171, 체지방 20.9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내려오세요. 52kg에다가 158.3 신장은. 그 체지방이 20.8kg이랑. 예. 체지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신 선생님 몇 킬로 나왔어요? 여기서. 61kg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여기 올 때 처음에 몇 킬로 했지? 한 55kg 정도. 그러면은 그러면 한 6kg까지 그래도 찐 상태네. 예. 살이 쪘지 아무래도. 나는 지금 52kg니까 온몸에 빼면 나는 한 7kg, 8kg는 빠진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아마 이제 5일 단식 끝나고 나면은 40kg대로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48에서 49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신선생은 그 신선생이랑 나랑 체지방은 같아. 예. 맞잖아요. 예. 체지방 같죠? 예. 근데 이제 우리 5일간 이제 1월 1일부터 단식할 건데, 어떤 결심으로 단식할 겁니까, 5일 동안? 차분하게 해야죠. 몸을 정화시킨다는 생각은. 그런데 이번에는 딱 물만 마시자고. 예. 뭐 꿀 좀 먹고 싶어요. 꿀을. 예, 효소나 꿀을 뭐. 마지막 날 되잖아요. 네. 조금 먹든지요. 양 안 되면. 예. 일단 저는 일단 물만 먹는 걸로 저는 할게요. 예. 저번에 한번 내가 물 좀 작게 먹어가지고. 예. 예.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좀 힘든 게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래야 이제 몸 속에 있는 이제 이렇게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고 물을 적게 마셔주면. 몸에서 있잖아요. 그게 탁해지거든. 모든 게. 체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한 1리터나 2리터 정도요. 단식할 때 충분히 마셔주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이제 태양빛을 쬐면서요.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단식하는 게 낫죠. 그리고 신선생, 1월 1일 날. 예. 내가 좀 그 전에 한번 혼자서 실시간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예. 보는 사람이 없어서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올리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 예. 이번에 좀 많이 좀 들어와 달라고 신선생 이야기 좀 하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신선생이 재밌는 거 뭐 해줄 거 있어요? 그 시간에 1월 1일 날 오시면은. 모르겠네요. 뭐 그때 어떤 게 떠오를지도.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우리가. 예. 또 궁금한 거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개인적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저는 조금 요즘 내가 어지럽다는 생각을 좀 했더니 저번보다 한 2kg 빠져버렸네. 예. 다시 이제 좀 요번에 이제 단식하고 나면 나는 사람들이 해골인 줄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 맛있는 음식은 못 먹게 됐네요. 근데 우리한테 맛있는 음식은 어떤 거? 어떤 거? 뭐 그냥 먹고 있잖아요. 과일. 예. 과일이 뭐 과일도 맛이 없어요? 아직은 과일을 먹어야죠. 그래도 신선생 과일도 뭐 떼고 싶어요 마음에? 과일은 맛있게 먹어야죠. 양양. 과일은 당분간. 예. 그 석류만 빼고. 예. 석류는 당분간 내가 뭐 못 먹게 했으니까 내가 일단 그거는 피하고. 예. 다른 과일들은 좀 먹어야죠. 예. 근데 먹는 날도 이제 없네? 예. 또 한 5일간 단식할 거니까. 이제
2020년 예, 새해 아침이죠. 7시 한 40분 정도에 예, 영상 열겠습니다. 그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신선생님도 한번 마지막 날인데. 아, 오늘이야? 예. 오늘 막년의 날이라. 예. 그러면 내일 이렇게 뵙겠습니다. 원래 오늘이나 내일이나 현재 이 순간에서는 동일한 시간 선상으로는 이제 뭐 이제 해도 이제 바뀌니까요.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요. 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예, 새해 예, 마음이 있으면 꼭 성취하십시오.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아, 이거 누가 택배를 보내왔네요. 저기 보내는 분은 심평 INT로 돼 있는데 그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네요. 심평 INT는 주식회사 이거 과일 그 뭐 취급하는 거기 이제 회사 이름 같네요. 그런데 그 누가 보냈는지는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아보카도를 한 박스 이렇게 보내줬네요. 아, 진짜? 예. 한번 열어봐. 이거 누군지 예. 누군지도 모르고 내일부터 단식인데 단식 끝나고 먹을 게 없었는데 이거 어쩌냐? 고마워서 어떡해. 이거 예. 어디야? 이름도 없어. 예. 이거? 이거 봐봐요. 어우, 귀한 거를 보내주셨네. 아우, 전화번호 있어요?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 예. 02번 돼 있더만 왜? 예. 그거는 여기 회사 그거 회사 전화번호고요. 406-6395라고 돼 있는데 예. 회사 번호라? 예. 아, 그러면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아보카도 보내신 분 있으면 댓글 좀 올려주세요. 아, 감사하잖아요. 예. 그걸 그냥 그냥 어떻게 먹어요? 미안하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공양해야죠. 예. 그럼 어쨌든 정초부터 하여튼간 5일간 그 단식하고 나서 이거 아보카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양 잘하겠습니다. 예.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 춥다. 날씨 춥다.